나 도와주러 오니? 우리는 갔어. 어, 갔어. 근데 안 가도 되겠네. 어?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뭐해? 사립상. 아씨, 더러워 죽겠네. 아무튼 나 배달할게. 촬영 끝났어? 응, 촬영 끝났다니까. 몇 번 얘기해. 왜? 안 올 거야? 간다고 개야, 몇 번 얘기해.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처음에는 뭐 위치 공유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이제 HR 팀장이 되고 나서부터 아주 그냥 위치 공유 어딘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잡으러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에. 아, 완전 독재예요 진짜. 이런 독재도 없어요 진짜. 아우, 내가 개인 사업자지 지 종이야. 우리가 뭐 지 종인 줄 알아 아주 그냥. 촬영한다고 하니까 막 도와주고 온다는 이유가. 아우, 나 진짜 이거 가식적이다 싶어. 어, 근데 네. 방금 팀장님께 도와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팀장님이 도와주면 네. 내가 가져가는 수입이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 팀장님은 저희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소파 4 캠프의 팀장님은 백업을 오시면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무료! 무조건! 그래서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백업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 다른 지역에서도요? 네. 뚜둥! 그 송파 4캠프에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던데 네네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팀장님의 감수. 아니 팀장님 제외. 나머지 이제 저의 이런 매력 포인트 에너지 에너자이저 같은 저의 이, 어? 아, 팀장님은 이 분위기 좋은 거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독재자. 아, 그냥 오로지 리차드 박님의 그죠 그걸로 분위기가 좋은 거다. 그죠. 그거 아닌 이상은 뭐 제가 떠나면 삭막해. 여준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부정자에다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용환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있으시라고 또 말도 안 해요.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희랑 이제 소통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말을 안 해. 또 누구 있지? 아, 희수. 우리 희수. 로봇이잖아, 로봇. 자연히 포장해서 해주실 거죠? 네, 그럼. 네. 아까 계속 네. 어, 택배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네. 많이 힘든가요? 아,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데 즐겁게 하면 진짜 즐거워요, 솔직히.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즐겁게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아. 힘들다는 말만 한 200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힘은 드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은 드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아, 죽겠네 진짜. 힘들어서요? 예, 네, 힘들어서. 힘든데 진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뚜둥. 시작을 하시면 힘든 거 없는데 못 버텨서 못 네. 버티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아, 힘들지 않는데. 처음에 안 힘드셨어요? 20kg나 빠졌는데? 힘들었어요. 뚜둥. 머리가 터질 거야 처음. 머리가 터진다고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이걸 어떻게 배송하냐,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그걸 배우는 단계가 되게 그러니까 습득, 뭐 배우는 단계는 다 똑같은데 그걸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늦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빨리 자기 걸 캐치하고서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빨리 얼만큼 빨리 습득을 하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지금 몇 개 남으셨나요? 지금 170개 정도 남았고요. 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우리는 둘이잖아요. 아, 힘들다 진짜. 촬영할 때 배송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네요. 아, 근데 제가 촬영 가면은 대부분 네. 일찍 끝나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오늘따라 다 잘 된다 그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늦게 끝난다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사람이 말이야 항상 한결같아야지. 그렇게 기복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제 탓인가요? 90가구 오면 보통 사람들 1시간에 30가구를 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90가구가 남았으면 지금 3시간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8시에 끝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8시에 끝납니다 얘기했잖아요 항상. 8시가 넘으면 외로워요. 아무도 없어. 우리 팀원들도 위치 공유 보면
나만 배달해. 그게 짜증나는 것뿐이에요. 그게 싫어. 팀원분들은 다 일찍 끝나는데. 예, 네, 일찍 끝나니까 나만 늦게 끝나. 시작부터 그렇게 이렇게 힘든 텐션으로 끝까지 가시네요.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는.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죠. 예, 또 악플로 가지고 장난 아니겠는데요? 여기. 네. 길만 가지 마세요. 발정에 따라다니시라고. 힘드시죠? 네, 아니, 저요. 안 힘든데요. 말을 들었는데. 리차드님 되게 네. 아까는 집에도 뭐 늦게 들어가시고 네. 막 그런다고 하셨는데 네. 차를 타니까 네. 아.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있으나 없으나 이 사진으로 이제 내 마음과 몸은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니 굳이 뭐 그런 거죠 뭐. 가족분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준호가 학원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우리 민지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여보 사랑해. 두둥. 뭐야, 팀장님이시네요. 죄송하네. 팀장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위치 보고 왔어요. 아,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지금 막 여기서 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약간 낮잠도 자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해야 이제 도와주러 온다고. 팀장님,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쉬시는 날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오늘 이따가 회식이어가지고, 시간이 있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리차드님이 팀장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완전 독재예요, 진짜. 이런 독재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뭐 지 종인 줄 알아? 아주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막 도와주고 온다는 이유가 아우 나 진짜 이거 가식적인 사식적인 칭찬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진짜로 저희 팀장님이 최고입니다. 네, 저렇게 계속 저렇게 팀장님 아 음료수까지 아 이거 나 이제 갈게. 설정인 거 너무 티가 나는데요? 어떠신가요 맛이? 아 너무 시원해요. 팀장님이 사주는 이 음료수 꿀맛입니다. 다른 캠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캠프처럼 예, 단합이 잘 되고 까대기 많이 하지 마세요. 저처럼 찾아옵니다 이렇게. 회식 몇 시인가요? 저 7시 반이요. 7시 반. 그때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도와줘야겠죠. 오해입니다. 오해. 아 이거 뭐 물량 얼마 된다고 뭘 또 도와주냐. 갈게. 예? 두둥. 리차드님이 송파 4캠프의 분위기가 좋은 건 모두 팀장님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팀장님은 이 분위기 좋은 거에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은 독재자. 아니 서로 다 그냥 친하게 지내니까 친구처럼.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장갑 줘야지 일하지. 나 그냥 가? 아니 팀장님은 장갑을 안 사시나요? 아 탑차에 놓고 왔어요. 맨날 이래요 맨날. 아니 아 이거 마이손이었으면 안 잘라도 되는데. 마이손이 아니네요? 아니 오해예요. 제 오해 이거 팀장님 거예요. 아 제가 팀장님 주려고 따로 쟁여놓은. 예, 제가 쟁여놓았어요 일부러. 하도 달라고 많이 오래 많이 하니까. 아 이런 건 안 나오죠? 두둥. 지금 몇 개 남으신 거예요? 84개 남았거든요. 그럼 팀장님이 몇 개 정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팀장님이 그래도 한 70개 정도 해주시면 나머지 제가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 엘베 있나 보네. 엘베 없으면 안 가요? 팀장님? 아 나 진짜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 안녕하세요. 미치 공룡이 보고 카톡으로 네. 예, 자냐? 이런 식으로 송기민 님이
아, 그냥 위치 공유 보고 말도 없이 온 거예요? 네, 말도 없이 그냥. 아, 이런 또 좋은 순기능이 있네요. 아, 예, 그렇죠. 네. 지민님. 네. 그 성목님이 네. 자기가 아니었으면 다른 팀원이었으면 네. 누구 그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도움 받을 만한 분이 성목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일찍 하고 밥 빨리 먹으려고. 지금 또 다른 분 오신 거 같은데? 다 지금 한 세 명 온 거 같은데. 김인수님도 오셨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어, 난리 났네요 오늘 여기. 다 플레이스인데요? 어허, 어허라. 자, 저도 이제 한번 일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일 하시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해야죠. 아유, 도와야죠. 귀찮아 죽겠어. 회식 되게 자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예. 예. 회식이 있는 날에는 이렇게 늦게 끝나시는 분들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건가요? 어, 아니면 예. 오늘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회식 있는 날에 다 도와줘요 저희요 진짜. 그럼 맨날 이렇게 성복님만 도와주게 되죠? 와 진짜 팀원분들이 네. 리차드님 아니었으면은 지연 안 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와. 끝. 이제 마지막 배송인가요? 아 네, 마지막 배송입니다 이제. 마지막 배송이 아니었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